지난 한 달간의 근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근황 토크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. 철구님, 저희가 공교롭게도 뻘전 1회 때 정지에 대한 얘기들도 좀 했었는데 본인이 이제 아니 저 표정 저 왜 그런 겁니까? 잠시만요. 네이버 검색어 1위도 올라가고 네이버까지. 자,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우선 해당 내용은 이제 사유는 미풍양속 위배고요. 예. 일주일, 약 일주일의 방송 정지를 당했었습니다. 예. 그래도 혹시 하지 못한 얘기나 조금은 약간 좀 억울했던 부분이 있으면 좀 해명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기초수급자분들을 비하했다. 이런 말 하는데 저는 그때 진짜 제가 뱉은 말에 대해서 기초수급자님들을 비하할 의도로 이제 쓰는 말이 아니었거든요. 의도가 없었거든요. 예, 의도가 없었거든요. 네네. 제가 뱉었으니까 제가 의도를 알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너무 사람들이 이제 아프리카 보는 사람들은 거의 다 철구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. 그렇게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막 실검에 오르고 막 그때 난리도 아니었어요. 사드보다 제가 위에 있더라고요. 그때. 예, 그때 깜짝 놀랐어요. 그래도 뭐 어찌됐건 고의건 고의가 아니었던 것 간에 어쨌든 그렇게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한 것에 있어서는 반성을 하시는 거죠. 네. 아, 당연하죠. 예, 네, 그건 당연하죠. 네,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깔끔하게 사과 방송하셨고, 다만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너무 몰아가기식에. 아, 그렇죠. 예, 그때 그건 좀 억울할 수 있었겠네요. 아, 근데 이렇게 제가 아프리카 방송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좀 이제 이슈가 실검 1위까지를 뭐 몇 시간 동안 하고 그렇게 될 만한가. 근데 제가 영화를 그거를 봤거든요. 어떤 영화를 보셨죠? 이슈는 뭐 이걸로 돕는다 뭐 그 영화 뭐였지? 아, 더킹. 아, 더킹을 그 전날에 봤는데. 아, 그러니까 본인이 사드보다 본인이 위에 있어서 혹시나 이게 어떤 나라의 어떤 큰 일을 덮기 위한. 예, 그게 아닌가? 그럼. 예. 자, 뻘전 이거 예능 어떤 인터넷 방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었긴 했지만 마무리는 깔끔하게 다시는 뭐 이런 오해를 하게끔 시청자분들께 한마디. 아, 네. 여러분들 다시는 이렇게 이제 사회적인 이슈를 좀 이제 만들지 않고 앞으로는 프로 방송인답게 시청자에게 모범이 되는 BJ 그런 BJ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정말 죄송합니다.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